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 마태오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영화나 드라마 장르 중에 리벤지 장르가 있습니다. 복수의 내용을 담은 이 장르는 그 내용이나 결과가 늘 비슷합니다. 선량하거나 약한 사람이 악인에게 당한 것을 되갚아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벤지 장르에 몰입하는 이유는 악을 벌할 때의 짜릿함 때문 아닐까요? 신앙인에게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고해소에서도 많은 신자분들이 용서하기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에게 해를 끼치니까 벌을 받아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용서와 인간이 행해야 할 용서는 그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전한 용서는 주님의 은총 없이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인간이 갖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7번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는 엄청난 용기와 자포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용서하려는 노력을 그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했던 또 용서받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인천교구 노동사목부 양성일 심혜원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